더블의 라노. 내 안에 복음을 맡고 있는 불신앙에 속지 않고 내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회복하는 한 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삶을 사는 한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2월 셋째 주 하나둑이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023 세계산업인대회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이란 주제로 22일부터 이틀간 본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23일 세계산업인대회로 본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237 화요제자훈련이 26일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20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예비대학생 수련회가 먼저 준비할 세 가지 망대, 여정, 이정표를 주제로 27일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2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첫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1월 9일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1월 3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신앙연구원 RTS에서 2024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월 9일까지 원서 접수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RTS 홈페이지 내 등록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탑 렘넌트 유스 공모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 3일까지 신청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아.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덕평 RUTC에서 1, 2차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아.kr을 참고하셔서 해당 지역의 회차로 1월 5일까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및 2023 동남아 전도 집회가 오늘부터 21일까지 필리핀에서 진행됩니다. 최영배 장로회 17명 참석합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2일부터 23일 2023 세계산업인대회, 26일부터 28일까지 유럽 렘넌트 수련회에 참석하십니다. 이번 주 금요전도학교는 2023 세계산업인대회 1강 현장 강의로 대체됩니다. 성탄 원넷 합창대회가 다음 주일 오후 4시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성탄 감사예배가 25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본당에서 진행되며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24년 신년도 직원 임명이 1,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예결산 통과를 위한 공동의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운영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70지교회 현장 훈련은 오후 2시 소년부실에서 진행되며 237 선교 포럼은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와 전도기획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구역 장부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서미스쿨 교사를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내 입학 안내 및 주보를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고 문의는 김진용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하나 서미스쿨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주보 혹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고 문의는 김진용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 입구 주차복 및 인도블럭의 주차를 금지하오니 성도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일대교구 상인 5구역 홍아람 교육전도사 장희윤 사모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가정과 렘넌트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대교구 상인 4구역 박관희 목사 박선희 A 집사 모친 조연숙 사모 시모 이성근 협동 안수 집사 장모 이영자 명예권사 이대교구 대곡 1구역 박순옥 권사 부친 석태식 안수 집사 장인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